안녕하세요. 반딧불이팜 꽃농부 반디입니다. 가을에는 다년생 야생화 꽃들을 심어주세요. 2탄입니다. 첫 번째 꽃은요. 보라색 꽃이 어여쁜 아스타입니다. 아스타는 가을에 심어두면 이렇게 꽃을 볼 수가 있고요. 노지 활동을 아주 잘하는 꽃입니다. 이렇게 겹으로 된 보라색이 있고요. 꽃으로 된 아스타도 있습니다. 작은 무수한 꽃망울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꽃망울을 만들었네요. 현재의 모습 버들 마편초이고요. 시가 떨어져서 자연 발화를 아주 잘합니다. 버들 마편초는요, 너무 기름진 곳에 심으면 키가 많이 자라니 척박한 땅에다가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정겨운 물레꽃입니다. 정말 야생화답죠? 키는 70에서 90까지 자라고요.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이 속눈썹 같은 물레꽃 정말 사랑스럽죠? 보라색이 아름다운 층꽃입니다. 벌과 나비들이 좋아하는 밀월 식물이기도 하지요. 가을의 대명사 국화입니다. 국화도 요즘 참 예쁘죠? 예전에 보았던 그런 국화들과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이 아이는 에그 국화입니다. 폼폼 국화 닮았기도 하죠. 폼폼은 월동이 되지 않지만 이 에그 국화는 월동이 잘 됩니다. 에그 국화 네 가지 색상을 준비하였고요.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색상 선택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국화는 소국이 많은데요. 이 포트먼 국화는 꽃송이가 큼직큼직하니 시원시원하게 생겼답니다. 달리아를 닮은 듯 아주 예쁘네요. 네 가지 색상을 준비하였고요. 노란색, 가을을 대표하는 색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색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포트 16,000원이고요. 소국을 많이 키워보신 분들, 이렇게 시원시원한 포트먼 국화도 한번 키워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허브과 식물인 세이지입니다. 꽃 모양이 입술을 닮은 듯 하여서 핫립 세이지라고도 하죠. 달큰한 향기가 일품이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세이지 없으면 정말 섭섭합니다. 생명력이 강한 외성 자주 초롱꽃입니다. 자주 초롱꽃은요,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요. 한번 꽃밭에 심어두면 끝없이 번져서 매년 꽃을 잘 피운답니다. 종 모양을 닮은 자주 초롱꽃입니다. 초롱꽃은 나무 밑이나 지피 식물로도 가능하고요. 뿌리로 번식을 아주 잘합니다. 나무 밑에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초롱꽃 한번 심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무 밑에 초롱꽃 심어주시면요, 풀도 잡아주고요. 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바늘꽃 키가 커서 고민이 많으셨죠? 요즘은 키가 작은 외성 바늘꽃이 새로 나왔답니다. 적심을 할 필요도 없고 아담하게 키가 자라는 외성 바늘꽃 장기 개화 꽃입니다. 현재 반딧불이 꽃농장에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꽃도 피우고 보석처럼 열매를 예쁘게 달고 있는 좀작살 나무입니다. 보라색과 흰색이 있습니다. 키는 1m 이상 자라니 뒤쪽 라인에 심어주세요. 향기가 진동을 하는 수수꽃다리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수수꽃다리 이름이 훨씬 더 정감 있고 예쁘죠? 현재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봄에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운답니다. 향기는 정말 끝내주죠. 올 봄에 수수꽃다리 향기에 취해서 코를 얼마나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었는데요. 수수꽃다리 향기에 취하면 도저히 그 매력에 빠져나올 수가 없죠. 수수꽃다리 나무에 꽃을 한가득 피우면 이렇게 된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기 말발돌이입니다. 정말 풍성하고 예쁘게 꽃을 피우는데요. 작은 나무에서 어쩜 이리 많은 꽃을 피워낼까요? 꼭 추천드리는 애기 말발돌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잎은 거의 떨어졌고요. 이 아이들 내년 봄에 사진처럼 예쁘게 꽃을 피운답니다. 분홍 말발돌이는 키가 좀 큰 편이고요. 현재의 모습입니다. 택배씨 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서 택배가 갈 수 있습니다. 부러지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발돌이 삽목도 잘 되고 키우기 쉽습니다.
키가 크게 자라니 뒤쪽 라인에 심어주시고요. 말발돌이 꽃모습 감상해 보실까요? 참 곱죠? 분홍 병꽃입니다. 분홍 말발다리보다는요, 꽃송이가 조금 더 크고요. 분홍 병꽃나무는요, 우리나라의 특산종이고요. 고향이 우리나라인 셈이죠. 우리나라 꽃, 분홍병꽃, 화사하고 예쁩니다. 빨간색 병꽃나무도 있는데요. 저희 농장에 올봄에 이렇게 한 알은 피었답니다. 빨간 병꽃은 내년에 판매합니다. 저희 반딧불이 농장에 주황색, 빨간색 백합이 피었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향기가 없답니다. 하지만 지금 판매하는 쉐라 백합은요, 향기가 은은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절화용으로 주로 판매가 되는데요. 구분을 준비하였습니다. 향기 쉐라 백합 꼭 심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봄에 피는 꽃도 많이 있지만 특히나 튤립꽃은 언제나 사랑받는 꽃이죠. 튤립은요, 심으실 때 모아서 심으시면 더욱더 예쁘고요. 추운 지방은 9월 말, 따뜻한 곳은 10월 말에 심어주세요. 올 봄에 망고 튤립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프리지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꽃이죠. 봄의 전령사 향기추위의 꽃 프리지아입니다. 심는 방법은요, 월동이 되지 않으니 화분이나 비닐하우스 안에 심어주시길 추천합니다. 화분은요, 큰 곳에 심어주셔야 프리지아가 성장하였을 때 화분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작은 곳에 심었다가 화분이 넘어지는 경험을 하였는데요. 지름은 20cm 정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깊이도 손 한 뼘 반 되면 참 좋겠습니다. 화분 하나에 굽은 4개에서 5개 정도 심어주시면 된답니다. 브리지아 월동이 되지 않으니 저는 비닐하우스 무가온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었는데요. 겨울을 나고 또 이렇게 싱싱하게 줄기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근해서 참 많이 번졌네요. 노란 창포입니다. 이 노란 창포는요, 물가 도랑이나 풀이 많이 나는 곳에 심어주시면 아주 좋답니다. 저는 물이 내려가는 도랑에 심었는데요. 한번 심었더니 손이 많이 가지도 않고 풀도 잡아주고 참 일석이조입니다.
체력이 대단한 노란 상포 붓꽃 모습 한번 보실까요? 정말 풀이 옆에 근접도 못할 태세입니다. 독일 붓꽃 아이리스입니다. 붓꽃 중 가장 화려한 독일 붓꽃 아이리스, 정말 장관이죠? 저도 처음에 이 독일 붓꽃에 반해서 꽃을 사다 심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번졌습니다. 이 붓꽃 아이리스는요, 구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빠짐이 잘 되는 마사토 아니면 약간 언덕진 곳에 심어주시면 좋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수도 있으니 독일 붓꽃 아이리스는요, 너무 깊게 심지 않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원줄기에서 새끼 구근들, 그러니까 아기 촉들이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번져 나간답니다. 심은 곳은 마사토 흙입니다. 적절히 퇴비도 해주었고요. 그랬더니 2년 차가 되니 이렇게 빼곡하게 자랐네요. 10월이 되면 구근을 캐서 분주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름도 재미있는 캉캉 매발톱입니다. 매발톱 색상은 아주 다양하죠.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전국 노지 월동 가능하고요. 키우기 쉬운 캉캉 매발톱입니다. 노지월동 단연생 앵초입니다. 앵초는 키우기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자포니카 앵초는 노지월동도 아주 잘 되고요. 키우기 쉬운 앵초랍니다. 꽃은 동그란 볼처럼 탐스럽게 피고요. 제가 심은 자포니카 앵초인데요. 2년차 된 앵초의 모습입니다. 앵초의 가장 큰 특징은요, 꽃이 1단, 2단, 3단 이렇게 피는데요. 층층이 꽃을 피어서 그 모습이 정말 어여쁜 자포니카 앵초랍니다. 드디어 모습을 보여주네요. 애기 용담입니다. 용담은 칼린 용담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소개할 이 꽃은요, 애기 용담이에요. 키는 30에서 40cm 정도 자라고요. 애기 용담 노지 월동 잘 합니다. 씨앗으로 파종을 하여도 되고요. 삽목을 하여도 된답니다. 애기 용담 작년에 심었는데요. 원래 이렇게 수많은 꽃들을 올리면서 청보랏빛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농당 꽃모종 상태입니다. 많은 꽃들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애기 용담 원래 꼭 심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리시안 서스입니다. 장미꽃만큼이나 예쁜 리시안 서스. 고급지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 정말 환상적이네요. 리시안 서스는요, 씨앗 파종을 하면 모종으로 크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정말 모종이 더디 크는 아이랍니다. 꽃꽂이나 꽃다발에서 보았던 리시안 서스 이제 화분에 심어서 실내에 두시고 키우시거나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워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너무나 어여쁜 리시안 서스는요, 한 화분에 3개 4개 심어서 키우시면 아주 그 모습이 아름답게 꽃을 피운답니다. 아름다운 리시안 서스 꽃 감상해 보실까요? 화면으로 보아도 그 아름다움이 정말 전해집니다. 이제 농부로 돌아와서 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정말 지긋지긋한 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경사진 꽃, 토양이 유실되는 곳 모두 해결해주는 옐로우 체인입니다. 꽃농부 반디는요, 이 옐로우 체인을 경사지고 토양이 유실되는 곳에 심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보실까요? 옐로우 체인이 풀이 나지 못하도록 지면을 꽉 덮은 모습입니다. 옐로우체인 세력이 정말 대단하죠? 한번 보실까요? 정말 감탄스럽죠? 봄이면 이렇게 된답니다. 허브 식물 블루 세이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 세이지 꽃모종을 찾으셨는데요. 다시 이렇게 모종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보라색의 블루 세이지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꽃대를 물고 있고요. 지금 심어주시면 아주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요. 내년부터 더 크게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블루세이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품절되었던 블루세이지 모종 다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딧불이 꽃농부였습니다.